배우 장신영이 전 남편을 고소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장신영은 전 남편을 상대로 장신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맺고 또 다른 대출 과정에서 장신영의 이름으로 연대 보증의 차용증까지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. 어제 장신영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장신영이 전 남편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장신영은 그동안 전 남편과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. 한편 장신영은 지난 2006년 6살 연상의 위모 씨와 결혼했으며 3년 뒤인 2009년 협의 이혼했습니다.